네, 안녕하세요.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유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색상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두 장을 따로 떠서 붙여진 그런 형태의 유쌤이가 되겠고요.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들어간 색상은 꽃 중심 부분의 하얀색, 꽃 색상, 그리고 뒷부분에서 총세 가지가 들어갔고요. 사이즈는 지름이 13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우리 초보분들께 강추 드리고요. 누구라도 쉽게 따라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일반 실로 뜨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바늘 5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세미 실로 뜨실 분들은 바늘 6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이 하얀 실로는 가운데 꽃 중심하고 팝콘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직링 만들어 줄 거고요. 매직링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이렇게 감으신 다음에 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작은 고리 하나가 바늘에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빼주시면은 이렇게 매듭과 동시에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드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긴뜨기 하나 떠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 세트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그대로 원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 이렇게 세 줄이 걸리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긴티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세 줄을 또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세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긴티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세트를 만들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일곱 개의 세트 만드셔서 10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티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의 세트를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꼬리실 잡아당기셔가지고 얘네들을 모아 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긴뜨기와 두 번째 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공간 안에 그냥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2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은 각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5개를 만들어서 팝콘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공간 안에 바늘 집어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2개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3개, 한 길, 긴뜨기 4개,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5개.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한 길, 긴뜨기 5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을 실에서 빼시고 우리 처음 한 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 주시고 빼놓았던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서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 하듯이 빼주시면은 팝콘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팝콘을 하나 만드셨으면은 연결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한 길, 긴뜨기 4개, 한 길, 긴뜨기 5개. 자, 마찬가지로 한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5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을 실에서 빼신 다음에 처음 한길 긴뜨기로 이동하셔서 코어 머리에 바늘을 넣고 빼놓았던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서 그대로 또 빼뜨기 하듯이 이렇게 빼주시면은 팝콘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다시 처음 한길 긴뜨기로 오셔서 코 머리에 바늘 넣고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서 그대로 빼뜨기 하듯이 빼가지고 이렇게 팝콘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 안에 팝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공간까지 팝콘 만들고 사슬 네개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팝콘 코 머리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바늘 그냥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 하얀 실은 나중에 한번더 쓰겠지만 일단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가운데가 좀 이렇게 벌어졌는데 얘는 다시 한번 이 꼬리실 잡아당기셔가지고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는 핑크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 핑크색 실로는 여기 앞에 꽃잎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보시면은 우리 팝콘 만들고 난 다음에 연결 사슬 4개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총 10개가 있는데 이각 공간 안에 코드를 넣어주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은 바늘 그냥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이 꼬리실은 이 사슬 줄이랑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사슬 두 개하고 한길 긴뜨기 만들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 한번, 두번 감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네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그리고 또두 줄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안에 올라가는 사슬 두 개, 한길 긴뜨기 하나, 두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까지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 한번, 두번 감아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드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공간 안에서 꽃잎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실 때는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하셨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실 1번 감으시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에 실 1번, 2번 감으신 다음에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또두줄 빼주시고 두 줄을 빼셔가지고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두번 감으시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독일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시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드시고 같은 공간 안에 빼뜨기로 이 꽃잎은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두 장을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실 때는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로 이동을 하셨으면은 올라가는 사슬 두개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 한번 감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실두번 감고 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두번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두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한번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준 다음에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빼뜨기를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편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면 되고요. 편물을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고 어디에서 빼뜨기 할 거냐면은 우리 여기 처음 꽃잎 사슬 공간이 있는데 그 사슬 고랑 안에서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쑥 넣어 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걸어서 다시 고랑 사이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은 만들어졌고요. 앞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 핑크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블루 색상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 블루 색상의 실로는 뒷부분을 만들어 주기도 할 거지만은 우선 여기 꽃 중심에 포인트 넣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편물 뒤로 가져가 주시고 바늘을 우리 긴뜨기 만들고 난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공간 안에 쑥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이렇게 나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 공간으로 가셔서 바늘을 다시 뒤로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셔서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그리고 다음 공간에 가셔서 실 걸어 나온 다음에 빼뜨기, 그리고 다음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도 다 뜨셨으면은 바늘을 실에서 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걸어주시고요. 바늘에 걸어서 그대로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앞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실은 다 썼으니까 또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 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한번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실도 다 썼으니까 한번 더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같은 블루 색상의 실을 가져와서 뒷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블루 색상의 실을 다시 준비를 했고요. 매직링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 실을 감아주시고 바늘을
실 사이에 넣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작은 고리 하나가 바늘에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쑥 가지고 나오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드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코드를 넣어주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우리 앞면 만들 때는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꽃 중심을 만들어 줬는데 뒷면을 만들 때는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원 안에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리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연결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 세트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4개 세트 만들었으니까 6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서 총 10개 세트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 하기 전에 이 꼬리실을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좀 모아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한길긴뜨기 만들고 난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들어진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앞면에서는 한길긴뜨기 5개로 팝콘을 만들어 줬다면은 뒷면에서는 한길긴뜨기 4개로 네, 구슬뜨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각 공간 안에 네 코드를 넣어주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빼뜨기한 공간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얘를 미완성 한길긴뜨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줄 빼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두 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바늘에 네 줄이 남는데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구슬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미완성 한길긴뜨기 둘, 미완성 한길긴뜨기 셋, 미완성 한길긴뜨기 네 개. 자,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네개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바늘에 이렇게 다섯 줄이 남습니다. 얘네들을 또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 미완성 한길긴뜨기 세 개, 미완성 한길긴뜨기 네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시 바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줄이 걸리는데 이 줄들을 또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연결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마다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공간 안에 구슬뜨개하고 사슬 4개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만드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구슬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하셔서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은 마찬가지로 앞면에 만들어진 이런 꽃잎들을 이 사슬 4개로 만들어진 각 공간 안에서 만들어 줄 건데요. 같은 패턴하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옆에 사슬 공간으로 빼뜨기로 이동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하셨으면은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시고 공간 안에 한 길 긴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한번, 두번 감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두번 감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두길 긴뜨기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한번 감으시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그냥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옆에 공간으로 빼뜨기로 이동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실두번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두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두번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두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한번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빼뜨기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쭉각 고랑 안에, 공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첫 고랑 안에, 공간 안에 그냥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실 또한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돗바늘로 숨겨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코바늘로 내 실을 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 사이로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숨겨주시면 되고요. 한번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 잘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앞에 꽃잎이랑 뒤에 꽃잎을 묶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꽃잎끼리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꽃잎에서 코드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꽃잎에서 고랑뜨기로 코드를 넣어주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 꽃잎하고 묶어줄 때는 우리 이동하면서 생긴 여기 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면서 생긴 이코 안에서 짧은뜨기로 얘네들을 붙여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동하면서 생긴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뒤에 편물에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면서 생긴 코에 바늘을 쑥 넣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대로 짧은뜨기로 얘네들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얘네 둘을 묶어주셨으면은, 우리 여기 첫 고랑, 그러니까 사슬하고 한길긴띠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냥 사슬 고랑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 사슬 고랑 안에는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고랑 안에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길긴뜨기 사이 고랑이 되겠습니다. 이 고랑 안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드셔가지고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세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쭉 내려오셔서 여기 V자로 된 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바로 옆에 줄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 하셔가지고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고랑 안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고랑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두길긴뜨기 사이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개 만들어서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사슬고랑이 나왔습니다. 사슬고랑 안에는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 안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꽃잎에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앞에 꽃잎하고 뒤에 편물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면서 생긴 이코 안에 짧은뜨기로 얘네들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꽃잎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뒤에 꽃잎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뒤에 꽃잎 첫 고랑 안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음 고랑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런 다음에 두길긴뜨기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개 만들어 주시고요.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고랑에 이동하셔서 긴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편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앞에 이동하면서 생긴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뒤에 편물에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면서 생긴 코에 바늘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그대로 짧은뜨기로
얘네들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꽃잎도 마무리가 됐고요. 세 번째 꽃잎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얘네 둘을 묶어주셨으면은 첫 번째 고랑 안에 다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개 긴뜨기 사이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다음 고랑에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 고랑 안에는 긴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편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마찬가지로 이동하면서 생긴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뒤에 편물에도 마찬가지로 바늘 넣어주셔서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과 패턴으로 대쭉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으니까는 그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실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빼신 다음에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 실 또한 숨겨줘야 되니까 옆에 코에 바늘을 살짝 이렇게 넣어서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옆에 줄에도 실을 이렇게 살짝 들으셔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돗바늘로 숨겨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코바늘로 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실로 수세미 만들었고요. 뒷부분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앞부분 역시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